예, 쉬느라 바빠가지고. 예. 예.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고. 예. 레이저 제모요. 레이저 제모 하는 김에 수면 마취 해가지고 프로포폴을 한번 맞아볼까요? 프로포폴 맛보고 싶은데 한 번도 프로포폴 맛본 적이 없어가지고 프로포폴이 어떤 기분일지 너무 궁금해서. 예. 수경이 누구야? 수경이 누구임? 수경? 물안경 아니야? 물안경? 물안경은 수경이잖아. 예. 유튜브 팬이라고? 수경이 그니까 누구냐고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알지. 감사하다는 화답을 할 거 아니야. 그냥 일반인 팬이 뭐 팬이라 그러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 뭐 방송하시는 분이거나 그러면은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또 화답을 또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여기 있는 건빵분 저분 수경 5143님이네요. 아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수경님. 오빠 저인데 유튜브 말하시는 거 보고 대화 한번 하고 싶어서요. 팬 가입도 안 한 소비도 안 하는 여자는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예. 정말 싫어해요. 돈 안 쓰는 여자들처럼 극혐인 여자들이 없어요. 예. 어떻게 소비도 안 하고 팬가입도 안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이프야 진짜 미안한데 저거 좀 갖다 줄래? 그 얼굴이 바짝바짝 마른다. 어. 우로스 우로스. 아니 근데 저분이 여자건 뭐 뭔 상관이에요. 예, 팬가입 안 했으면 그냥 볼장 다 본 거지. 어떻게 분을 안 쓸 수가 있지? 김현경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로스 말고 좀 올인원으로 된 거 괜찮은 거 없나? 아, 이거 유통기한도 다 지나갔고. 그 올리브영 알로에요 그거. 나 그냥 나는 머리를 딱 말리고 나면 머리가 올백이잖아. 그 상태에서 그냥 얼굴에다 칙칙칙 뿌려가지고 그냥 손도 대기가 싫어. 귀찮아. 이 올인원도 귀찮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대체 피부관리를? 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응?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세상 귀찮아. 어. 우로스 이거 진짜 별로 안 좋아요. 예, 개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거냐면 2022년 4월달에 샀네. 2022년 4월달까지인지. 예. 엄청 오래됐어. 근데 한 절반 이하 남아가지고 그냥 대충. 어. 어. 피지오겔 좋다고? 아니 근데 피부는 원래 님들아 타고나야 돼요. 예. 피부는 좀 타고나야 돼. 내가 좀 피부가 좀 안 좋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피부에다 돈을 많이 써야 되고. 팬가입 팬가입 고맙습니다. 저는 여드름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막 거의 곰보처럼 나진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이런 데 많이 났어. 그때 또 머리를 좀 길고 있어갖고. 예, 저는 여기 이런 데 났었어. 이런 데. 어, 이런 데. 이런 데 많이 났었어. 수경님 팬가입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수경님. 뭘 보시다가 이렇게 그 몇 살이에요 일단? 몇 살입니까? 예. 귀주 야, 나 방금 켰는데 이 새끼가 날 능욕하네. 어,
싸가지 없이 27이에요 27 최근에 취업했어. 뭘 보고 그렇게 제가 좀 뭔가 이렇게 관심이 가던가요? 제가 원래 이제 여자분들한테 진짜 안 팔려요. 근데 이렇게 가끔씩 수경님 같은 분들이 제 매력을 보시고 들어오시면은 궁금해. 뭘 보고 그래서 ISTP인 게 좋아가지고요. 논리적인 느낌이라고. 와 내가 논리적이라고? 내가 논리적인가? 아, 이 팁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여자 맞긴 해. 여자 맞네. 그러면은 어디 사세요? 어디 사십니까? 진짜요? 정말 섹시한 것 같아요? 섹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서울대 쪽이요? 아, 진짜요? 다음에 코트의 신부감 찾기라는 컨텐츠를 할 건데 그때 좀 도전해 주세요. 예, 27이면 나이가 저랑 괜찮네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전 여기 청라 삽니다. 인천 청라. 오늘은 약속 있어요, 제가. 오늘은 저 약속 있어갖고, 방종하고, 오늘 저기 바이크 타고, 오랜만에 저 애들이랑 저 평창 가기로 했어요, 평창. 강원도 평창 다녀오기로 해가지고, 세아가 지금 우리 집으로 오고 있어요. 예. 저번 주에 코트를 웃겨라 한번 나 웃겨가지고, 아줌마들 이렇게 가부좌 자세로 앉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영상 보고 내가 웃어가지고 세아가 키보드도 받으러 올 겸 아침에 같이 출발하려고 예, 오고 있음 집으로. 썸녀 있어요? 썸녀 이상형도 물어보시는데 이상형이 뭐예요? 너무 질문이 너무 빨리 오는데 저는 일단 이상형이 제 이상형이 좀 순종적인 여자가 좋아요. 말 잘 듣고 이렇게 네, 말 잘 듣는 여자가 좋죠. 좀 순종적인 여자를 좋아합니다. 예. 그냥 다이렉트로 전대 가자고. 자 바로 내보내고요. 예, 너가 빨리빨리 좀 내보내라. 전대 가자고? 아이 뭘 전대야. 그 내일 평창 갑니다. 평창으로 가고 방송 없이 그냥 저 쉬는 날이니까. 그 사진 작가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김만장에서. 예, 사진 완전 고화질이죠. 사진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가님한테 부탁했거든. 옆모습은 찍지 말고 정면만 찍어주세요. 옆모습 찍으면 배대지가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좀 그래요. 그랬더니 정면으로 찍으실게요 해가지고 예, 정면으로 찍어주셨어. 이번에 산 자켓인데 아 이게 좀 주황색으로 되면 진짜 예쁠 텐데 이런 거 주황색으로 물들이는 법 모르나요 여러분들? 내일 오전에 저 단톡방 친구들이랑 같이 저 평창 아침에 모여서 다녀오기로 했어요. 주량이요? 저는 그 주량이 그 없어요, 사실. 뭐냐면은 그냥 간 상태에 따라서 뭐 무한으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취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예. 태어나서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약간 필름이 끊긴다거나 뭔가 뭐 주사를 부린다거나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못해요. 아, 저를 처음에 알게 된 게 일본 여행에서 그 영상을 보고 유입이 됐고, 유튜브 풀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저 남자가 말하는 게 너무 섹시해가지고 방송할 때 한번 들어가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셨군요. 예. 드문 케이스다. 드문 케이스. 일본 이름이 스즈카예요? 우리 스즈카상 자주 봅시다. 예, 방송 좀 자주 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처음 알았잖아요, 스즈카상.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이제 너무 빠르게 가까워지면 이게 왜 좀 여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막 천천히 그냥 좀 천천히 좀 시간을 갖고 좀 이렇게 천천히 알아가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저는 이제서야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그냥 너 보자 안 봐? 꺼져 이런 느낌이었는데 천천히 천천히가 좋아요 저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봤으니까 오늘 나의 주량 알았고 제가 인천에 살고 있다는 거 알았고 우리 스즈카 양은 저 서울대 입구 쪽에 사는 걸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이런 조그만 정보들을 잘 알고 있다가 이제 또 오면 인사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로 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조커 폴리아대가 개봉할 때 그때 이제 콧박이 정모가 있어요. 그때 영화관 정모가 있는데 그때 영화관 정모 할 때 와서 얼굴 한번 비추고 예, 그때 같이 뭐 공식적으로 영화 한 편 같이 보고 예, 그러고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뭐 돈독하게 지내요. 예. 알겠죠? 우리 스즈카상. 목소리만 들어보자고요? 통화하자고요? 싫어요, 스즈카상. 예. 너무 들이대면은 나는 좀 이렇게 도망가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스즈카상, 예. 적당히 다가와줘요. 거기 딱 멈춰요. 예? 거기서 더 다가오진 말고. 아무튼 저 오늘 여러분들 저 뭐야 그 코트를 웃겨라 영상도네를 웃겨라 영도웃을 오늘 첫 컨텐츠로 할 거고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랑 조금 이제 좀 대화도 좀 나누고 우리가 조금 이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달궈 놓고 그러고 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폴리아대 보러 갈게요. 그때 봬요 오빠. 아유 고마워요. 아우 참 말을 참 저 스즈카상 참 이쁘게 하네. 일본에 살다 하고 그랬으면 좀 마인드도 좀 장착되고 그랬겠네. 그래요. 8월 달에 개봉하는데 그 전까지 출석을 30번 이상 해야 돼요. 출석 체크 30번 이상 못 한다. 나 방송 생방송 하고 있을 때 이렇게 30번 이상 못 들어온다. 그러면은 예, 신부감 테스트에서 탈락입니다. 아시겠어요? 담배를 펴야지요. 평창이 어디길래 평창을 가자 그러냐 애들이. 아니 강원도 평창이 어디 있지? 강원도라던데? 아 담배 이렇게 하면 더 맛있냐고요? 예, 뭔가 압축돼요. 담배 제가 이렇게 담배 입이 좀 이렇게 압축돼 갖고 좀 더 빨 때 더 잘 나온다. 아. 강릉이랑 원주 사이네요. 정선길. 아니 MT공구 아니고 저기 KTM 슈퍼듀크 GT요.
김용남님 에드벌룬 33개 감사합니다. 용남님 고맙습니다. 이미 카톡 부사로 해놨음. 아니 그 바이크 카페 갔는데 어떤 작가분이 오셔갖고 아 혹시 진짜 저 코트님 맞으시냐고 아 맞다고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이제 사진 한 장 찍으세요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얼떨결에 사진을 찍게 됐는데 사진 잘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운받았어. 아, 그 박무혁 아저씨네에서 그 받았었어요. 그 KR 모터스 보그 500cc 그거는 미들급 바이크인데 걔는 3개월 정도 제가 잘 타고 반납 잘 했습니다. 네. 바이크 탈라면 어디 동호회로 가야지? 저 오픈톡에서 노래하는 코트 치면 되고 비밀번호 걸려져 있어요. 근데 팬가입 안 하시면 못 들어옵니다. 네. 철저하게 팬가입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분 지어야겠어. 아, 그나저나 님들아, 그 보니까 저 2주 내내 비 온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었어요.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방송할 때 내가 전국 날씨 딱 보여드리면서 와 이거 일주일 내내 비 오네 미쳤다 어떡하냐 하면서 막 엄청 걱정했었는데 오늘 저기 저 창문 열어보니까 비가 아예 안 오더라고. 아니 낮에 잠깐 깼었는데 그냥 해가 떠 있더라고. 쨍쨍하더라고. 예. 아니 일주일 내내 전국에 비가 찍혀 있었다니까. 약간 흐린 날씨인데 내일도 오늘 같을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는 30도 이하이고 27도 정도더라고. 그래서 내일은 저거 지금 방금 보여드린 사진에 있는 주황색 바이크 말고 노란색 바이크 BMW 거 그거 GS 타고 내일 오전에 좀 갔다가 그냥 평창 한번 찍고 오려고요. 화요일부터가 장마라고. 그러니까 화요일은 랄프도 있고 뭐 내일 내가 어떻게 보낼지 내일 휴방인데 내일 내가 뭐하고 지낼지가 걱정이었는데 다행히도 내일 비가 안 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내일 바이크 타고 놀다가 오고 예 그러려고 했죠. 할리는 관심이 없어요. 할리는 일단 좀 느려서 재미가 없어. 오픈톡 비번 뭐 타시는데요? 흑구님은? C650S BMW 스쿠터 괜찮죠 그거? 이제 T-Max랑 그거랑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 비번 알려드릴게요. 귓말로 오빠 저 자려고 했다가 잠이 안 와서 다시 들어왔어요. 일일이 그렇게 막 보고하는 편이세요? 예, 조금 피곤하네. 예,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전 좀 순종적인 여자 좋아한다고. 예, 이렇게 와가지고 뭐 잠이 안 와서 다시 들어왔네 하면서 일일이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면 나중에 남자가 질려해요. 예, 그러니까는 주무세요. 예.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진짜 여자야 저분. ISTP를 ETP라고 잘 안 해 남자들은.
아, MBTI 뭐예요? 저 ISTP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TV라고 안 하지. 말투에서 난 뭔가 좀 여자 같던데? 아, 여자건 남자건 뭔 상관이야. 전대요? 아니, 하지 마요. 왜 전대? 아니, 좀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예. 예전 같았으면 제가 뭐 환장하고 계속 1대1 대화를 이어나갈 텐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막 크게 저기가 없어요. 감흥이 별로 없다 그래야 될까? 예.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그냥 이 정도만 인사하고 다음에 또 와요. 예. 근데 저분이 진짜 알고 보니까 개 이뻐. 몸매도 개쩔어. 그랬으면 여기로 안 왔다. 그죠? 인정? 우리 방송 사실상 남초 방송 아닌가요? 여러분들? 맞잖아. 오빠 좋아하는 사람이 안 예쁠 리가 있나? 하하. 자꾸 대도 않는 플러팅을 자꾸 채팅으로 하시는데, 예. 27이면은 알만한 나이실 텐데, 이렇게, 예. 아니 근데 잠깐만, 왜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많아요 지금? 응? 아니 왜 나보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더 많은지 모르겠네. 아 우리 늙고병등 짱구 고마워. 영도요? 영도 열까요? 좀만 이따 열죠, 여러분들. 예. 좀만 이따가. 요즘 다시 살이 찐 것 같은데. 이제 식단 관리 좀 빡세게 해야죠, 다시. 예. 예, 오늘 영도로 웃겨라는 시간. 그래서 좀 방제를 좀 바꿔놓자. 코트를 웃겨라. 영도로 웃겨라. 12시 30분에 시작합시다, 우리. 예. 어제 풀 영상 왜 한 개밖에 안 올라왔나요? 어제 방송 개 오래, 어제 방송 좀 빡세게 한 것 같은 느낌인데, 다시 보기가 어제 컨텐츠 했었어요. 어제 그 성지의 명곡 했고요. 그리고 오슈를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오슈 못하고 영도로 한 3시간을 해갖고 원래 어제 만개도 안 됐었는데, 예, 영도로 거의 만개 받았던 것 같은데요. 예, 어제 페이커님 오셔가지고 페이커님 5,000개인가 받고, 그러고 그냥 영도를 하도 많이 봐갖고. 풀 영상이 안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그 아프리카 TV 저 다시 보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요거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다 그날 그날 방송이 다 이렇게 있어요. 예. 다 있기 때문에 이날은 좀 불미스러웠던 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보시고, 예, 놓친 부분이 있거나 뭔가 좀 더, 예,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유튜브 풀 영상만으로는 약간의 목마름이 좀 있죠. 예. 100%를 다 즐길 수 없으니까, 100%를 다 즐기려면은 이거를 보는 게 좋긴 해요. 예. 여행 같이 간 여성분은 그 아는 동생인데 되게 그
친한 동생이에요. 네, 친한 동생. 근데 일본 여행 갔을 때부터 자꾸 여자친구 의혹이 생겨갖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더라고. 지금도 내가 장기 연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자친구 진짜 없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내가 이제 전화해갖고 얘기를 했어. 야, 이번에 그 베트남 다녀온 영상에 그 캐리어도 그러고 니랑 나랑 옷 똑같이 맞춰 입은 거 그거 가지고 막 커플티네 뭐네 이런 얘기 하는데 방송에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하면은 얘기해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어차피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왜 굳이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미리 말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그냥 그런 어그로 끌리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그치 그게 맞지 이러고 그냥 그럼 말았어요. 예. 굳이 예. 아, 이것 또한 새로운 가설. 오케이. 오케이. 남녀 사이에 친구 없는데,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앞으로 그 친구랑 이번에 베트남에서 싸운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점잖하게 얘기했어요. 야, 앞으로 여행은 같이 가지 말자. 일본 갔을 때도 그렇게 싸우고 베트남 갔을 때도 이렇게까지 싸웠는데 그냥 앞으로는 랄프랑 가는 게 맞겠다. 그러라고 하더라고. 별로 크게 막 서운해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정도면 진짜 친한 거야. 저는 사진 찍을 때, 그러니까 그 사진 찍는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사진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싸웠지. 날 더워 죽겠는데 햇볕을 완전 그냥 진짜 직방으로 받는 그거였는데 여기서 좀 싸웠죠. 예. 여기가 가만 있어 보자. 여기. 바나힐 갔을 때 어디서 싸웠냐면은 여기서 엄청 싸웠어요. 여기서 햇볕이 엄청 세게 내리쬐는데 사진 찍은 거 보고 내가 좀 뭐라고 했어요. 야, 너무 뚱뚱하게 나왔잖아. 아, 사진 진짜 더럽게 목짓네 하면서 계속 갈구니까 참다 그러고 아 씨발 오늘 또 갈구냐고 하면서 씨발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씨발? 야, 니 서봐 해가지고 야 여기서 광각 이거 키고 이걸 찍으라 그랬잖아. 왜 이렇게 인물 사진으로 찍냐고 광각으로 해가 찍으라고 해가지고 알려주고 다시 서고. 예. 근데 이제 내가 찍을 때 자기 불만은 뭐냐면은 야 서봐. 하나 둘 셋 자 됐어 가자 이거거든 나는. 그러니까는 자기 찍을 때는 되게 대충 찍으면서 자기 좀 이상하게 나오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자기한테 지랄한다고 뭐라고 하더라고. 유튜브 댓글만 보면 진짜 사실 사귀는 것 같다고. 근데 오히려 뭔가 여자친구 있어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 내가 워낙 그 좀 이제 나이 먹고 볼품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여자도 달고 사는구나. 여자도 달고 다니는구나. 뭔가 이런 과시? 과시 아닌 과시?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자친구 있어 보이는 이미지도 나쁘지 않아.
세아 얘는 왜 이렇게 안 오, 이렇게 늦냐? 집으로 온다 그래. 어 근데 집에 와서 그냥 우리 집 와서 자고 같이 내일 출발하자 그랬어. 어디야? 아, 어디야? 집인데요. 왜 안 와? 건조기 돌리고 있어요. 14분 아, 남았어요. 아 그래? 아 알았어. 저 빨리 온나잉? 예. 어. 전대 전대 안 한다니까. 전대 안 한다니까 자꾸 전대하자 그러네. 아니 왜 이렇게 빠르게. 아니 본인은 MBTI가 뭐예요? 성격이 급한 여자 MBTI가 뭐야 여러분들? 어. 이 팁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 같은데요? 아 똑같은 ISTP라서? 아이가 아닌 거 같은데. 어. 맞죠? 아이 아니에요. 아 ESFJ. 확인. 어 귀한 코스닌데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내가 저번에 사실 전화 데이트 해갖고 뭐 진짜 다음날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기로 하고 막 사진 확인하고 막 그 지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제가 조금 되게 불쾌한 일이 있었어. 100%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리는데 좀 불쾌한 일이 있어갖고 그 이후로 좀 뭔가 이렇게 내 쌍에서 여자를 만나는 게 약간 조금은 이렇게 좀 약간의 경계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일이 한번 있고 나서 아 이제 뭐 전대 같은 걸로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해야겠다. 너무 짜친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그 만난 적도 없어. 만난 적이 없는데 그냥 목소리만 들었으면 들어보고 싶어서. 아니 목소리 이걸로 듣고 있는데 전화로 들어서 뭔 그 무슨 그게 있어요. 그냥 좀 자라. 수경아 좀 자. 잠이 안 오고 그러면 자야지. 자고 빨리 자야 저 내일 출근도 하고 그럴 거 아니니. 자라 수경아. 까불지 말고. 팬가이 고맙습니다. 어제 진짜 방송을 8시간 했는데 올라간 영상이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약간 좀 의아하긴 하겠다. 어제 9시간 반 했어? 어제 9시간 반 했어? 그래 어제 방송 9시간 반 했는데 영상이 하나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그것도 마지막에 주절거리는 개소리 토크나 올려놨으니까. 영도를 받으면 이게 문제긴 해. 이제 풀영상 구독자들한테는 매겨줄 게 없어. 영도를 온 키는 순간부터 풀영상 구독자들한테는 먹을 게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 저작권 때문에 예, 저작권 걸리는 것들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다 자르고 이거 편집하고 하면은 랄프가 엄청 고생해. 가능한데. 아니야 하지도 마. 내가 싫어. 그러니까 흐름이 그러니까 내 방 그래 그래 어 맞아 맞아. 그래서 그냥 영도 키는 순간부터 영도 끄는 순간까지의 그 방송 분량은 풀영상 구독자분들께서 못 보실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 이제 영도를 키고, 저, 녹화를 종료할게요. 이거는 이제 풀영상에 올리고, 여기 이렇게 하고, 영도를 킵시다. 예. 배그 그 뉴진스 환불은 몇 월 며칠 날 해준대? 7월 3일부터. 아 좀 빨리 좀 해주지. 아 돈 좀 빨리 돌려줘. 펍지 개새끼들아. 내 돈 내놔 펍지야.
어, 환불해준다 그랬어. 그 배그 관련 그 이슈 확인해봐. 어. 네이버 페이로 했어. 어, 나 네이버 페이로 했어. 카드 취소를 하고 난 현금 다 돌려받고 배그 안 할 거임. 네이버 페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토스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토스로 결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보상 방안은 어떻게 해줄까? 사람들 뭐 1번 안 해가지고 그냥. 아니 근데 그 사람들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대충 저 뭐야 회수하고 펍지에서 그냥 30 저 쏜 것만큼 해가지고 개인 한 명 한 명한테 입금해주는 게 낫지. 얼마 안 된다고요? 매출이 뭐 1000억이라 그러잖아. 매출 1000억인데 거기서 토스 비율이 몇이겠어? 엄청 많을 텐데. 스팀 토스 지원한 지 1년 좀 더 돼가지고 많이 쓸 텐데 토스. 아 토스를 많이 쓴다고? 예. 보통 카드 이렇게 연결 연동해 놓지 않나?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판매장이잖아요. 토스 결제가 편하다고. 그래, 난 토스를 한 번도 안 써봐갖고, 그러니까 펍지랑 토스랑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됐나봐. 그래가지고 토스로 돌려주는 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에 있나봐. 수경이 갔냐? 어. 야, 무슨 여자애가 저렇게 계속 들이대냐? 어. 갔을 거야. 어. 옛날에선 바로 궁녀로 받아들이고 전화 걸었는데, 아, 이제 내가 쉬운 남자가 아니야. 내가 미칠 거 없다, 이제. 영도 아직 안 켜졌어요? 아, 영도가, 아, 맞다. 이거 버튼만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아. 영도 켰습니다. 어제 최고 영도는 나는 그 저 시간을 막는 거, 시계추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약간 찔끔 눈물 흘릴 뻔했어.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그 영상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초당 한 개는 고정이에요. 예. 제일 싼 거예요. 제일 싼 거래요, 이게. 제일 싼 거래.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으면. 이렇게 따지면 너도 무슨 뭐 저기 너는 무슨 뭐 에어박 수집가야? 어. 어? 어? 너는 가지요. 가지 수집가. 어제 급여 만금 감사합니다. 가지 수집가. 고맙습니다. 조홍대님 고맙습니다. 조홍대 앙 키모찌.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7월 달이네요, 여러분들. 7월 1일이 됐어요. 7월 1일이. 예. 그리고 제가 원래 이렇게 좀 그 제 방송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데이터를 직접 보진 않았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방송 시간이 많이 줄었더라고. 예. 방송 시간이 좀 줄긴 줄었더라고, 작년에 비해서. 어. 약 한,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달에 방송하는 시간이 6일 정도였어. 6일에서 7일 왔다 갔다 거렸는데, 지금은 이제 방송 시간으로만 따지면 4일에서 5일을 못 넘기더라고. 4일 8시간, 4일 18시간, 4일 10시간 정도더라고. 예. 그래서 좀 이틀 정도를 안 했더라고. 아, 미쳤다, 쟤. 진짜 전대 안 돼요 하면서. 아니, 왜 저러지?
욕을 좀 드시고 싶으신. 아, 일단 내가 수경 씨한테 내가 웬만한 매너를 좀 지켜드렸는데 다시 기어들어왔으니까 내가 얘기를 할게. 진짜 할 짓거리 없어 보여. 27살 먹은 여자애가, 어? 그지?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 방송에 들어와갖고, 어? 이렇게 자기한테 관심을 자꾸 갈구하는,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 어, 좀 되게 좀 뭐랄까? 좀 없어 보여. 어. 자꾸 전화데이트 하자 그러고 관심 가져달라 그러잖아. 어? 잘하려고 할 때 자빠져 자지 뭐 한다고 계속 껴들어와가지고 뭐 어? 그렇게 들이대는 거야. 어 그래 27이면은 말 알아먹을 때도 됐잖니. 어 내가 보니까 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애가 아닌 것 같다. 미안하지만 어? 아니 여자 시청자 한 명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뜨내기 팬이야. 어? 근데 기어들어갖고 갑자기 팬가입 안 돼 있다고 내가 얘기하니까 팬가입 한 것까진 좋아. 그럼 거기서 이제 그냥 뭐 자주 올게요. 예. 항상 뭐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즐겁게 보고 있어요. 예. 뭐 이 정도 그냥 코멘트만 하고 어 자주 오도록 할게요. 올 때마다 꼭 인사해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하면은 말도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어 그래 수경아 다음에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저 잘 건데 마지막 전대 한번 안 될까요? 전화 데이트 어때요? 저와 대화 한번 나눠보는 거 어때요? 어 실제로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 씨발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어 뭔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 어 이게 왜냐면 내 방송이 너무 남초 방송이 돼서 그래. 여자가 거의 없잖아. 옛날에 여초 방송일 때가 있었다. 나도 어. 내가 딱 제 저 수경이 저 나이 때 20대 후반대만 했어도 2015년 2016년 그때만 해도 내가 좀 저 여초 방송일 때가 있었어. 어 좋았지. 어. 죄송해. 아니 이렇게까지 욕먹을 거지. 아니 나는 욕 안 했다. 나는 욕 안 했다. 근데 저렇게 인터넷상에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활발한 애들이 실제로 보면은 오히려 조용해. 어 인터넷이니까 이렇게 좀 용기를 내 갖고 저렇게 하는 거지. 오히려 조용하지. 어. 그래 뭐 욕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상한 애지. 예. 자 아무튼 아 천 개 쏘면서 해달라 그러면 전 바로 하죠. 예, 정신이 바짝 들걸요? 10만원을 태우라고? 나보다 10살도 많은 아저씨랑? 안 해 씨발 하고 바로 그냥 자겠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저 그 영도로 웃겨라 예, 한 10분 뒤에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이번에 상금을 제가 그 의자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의자 이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께서 연락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로 이제 공식적으로 좀 저 예, 그 배너도 좀 걸고 이렇게 좀 약간 광고 섞어갖고 시청자한테 상금 주려고 하는데 이런 안건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이루어지려면은 다음 주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그 기프티콘이랑 문상이랑 이런 것들로 조금 예, 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괜찮죠? 어. 죄송해요. 쓰던 의자 주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받기 아니 좀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아. 어. 상품이라는 게 중고를 주는 게 좀 그렇잖아. 어. 쓰는 의자는 좀 아니지. 어. 뭔가 짬처리 같잖아. 에, 에바야. 아무리 비싼 의자라고 할지라도 쓰던 의자 갖다 여러분들한테 상금이라고 줘버리면은 아이 키모
먹지? 욕 먹지. 빈말 언제 줘요? 기읍 기읍. 아, 어, 그래 흑구. 아니 아까 드렸었는데. 아까 랄프가 줬다는데. 어. 다시 드립니다. 어어 어. 아니 내가 쪽지도 보내놓을게. 보냈어. 어. 이게 한 번에 쪽지가 가는구나 이제. 괜찮네. 영도 최대 허용 길이가 몇 분인가요? 뭐 그건 상관없어요.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3분. 예. 3분이에요, 3분. 예. 맞아. 한 분으로 돼 있다. 아예. 어. 3분이고. 그 상금을 상품을 저번 주에 몇 개까지 걸었지? 10명 줬잖아, 그지? 어. 한 8개인가 걸었던 것 같아요. 상품. 아, 가져간 사람이요? 5명. 근데 그 중에서 안 받겠다는 사람이 한 명. 왜 5명이었어? 상품이 8개인데 상금 10명 뽑았잖아, 내가. 네. 웃은 사람을. 10명이 다 나온 게 아니었어? 아, 6명이었다, 그지? 5명인가, 6명인가. 그래, 6명이었고. 네. 맞아, 맞아. 상품은 한 10개 걸었던 것 같아. 어 그래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 상품을 좀 정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까요? 아니다 30분에 합시다 그것도. 어 랄프는 좀 고민 좀 지금 저 상품 뭐 줄지 좀 생각 좀 해봐. 꽝 같은 상품도 몇 개 걸고 꽝 같은 상품 한 두어 개 걸고 그러고 이제 조금 괜찮은 상품 뭐 좀 문상 10만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좀 걸어봐. 스타벅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기프티콘 여러 가지. 어. 방셀도 괜찮네요. 방셀 꽝이잖아요. 방셀은 좀 아니야 랄프야. 예? 방셀은 아니야. 현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정도는 돼야 돼. 현금으로 환산이 가능. 어 무조건 성 그건 상품이 아니라 그거는 주접이야. 어 방셀 이런 거를 왜? 어, 좀 아니지. 그러니까 뭐 역캠도 아니고. 정주 왕 청주 왕껍데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3개. 오늘 별풍이 왜? 별풍이 뭐 잘못됐나? 어제도 이랬어. 어제도 이러다가 갑자기 페이커님 오셔가지고 5,000개 쏴주시고. 그러고 이제 쭉 방송하다 보니까 영도 받고 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17,000개 받았지 어제. 어 오늘은 뭐 내가 몇 개 받을지 나도 모르지. 예. 어 라규님 안녕하세요. 어 오늘 먹방 안 하시나요? 먹방 오늘 뭐 모르겠으면 오늘 먹방 할 일이 없을 뭐 배가 별로 안 고픈데요. 어 아 랄프야 CCA 주스랑. 저거 주스랑 주라 클렌징이랑. 아, 취두부나 차 먹으러 가세요. 죽같이 한 먹다. 취두부 되게 맛있거든요. 얼굴에 나 주세요. 님 몸 냄새랑 비슷하잖아요, 취두부가. 야 지금 뭐? 다시 안 올 그 시절. 근데 약발방 진짜 개같이 많이 했어. 어, 못 본 약발방까지 몰아보는 사태까지 있었어. 어, 약발방 웬만한 건 다 보신 분들은 미련이 없을지도. 겁나 오래 했어 약발방을. 진짜 안 할 거야. 진짜 나는 이제 다들 믿을 것 같아. 내가 안 한다 안 한다 해놓고 다시 회귀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 아
아 여러분 저 진짜 뭐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뭐 저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뭐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그 모습을 보고 아유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지 힘들어지거나 뭐 그럴 때 시청자 수 떨어지거나 그럴 때 약발방 들어가겠지 뭐 이런 생각 많이들 했을 텐데 진짜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안 할 거야 앞으로도. 욕도 잘 안 하지. 욕해서 뭐 하니? 응? 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방송하고 싶지가 않아. 진짜로. 왜냐면 스트레스 받고 내가 막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그게 또 방송에 다 영향이 가니까 그냥 괜히 방송 즐겁게 보러 온 사람들한테까지도 내가 민폐를 끼치는 거지. 내 기분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방송에서 그냥 별것도 아닌데 짜증내고 예민하게 굴면은 그거 시청자들도 다 보이거든 눈에. 그래가지고 괜히 기분 좋게 방송 보러 왔다가 괜히 나까지 기분 안 좋아지는? 그게 싫은 거지 나는. 우리 직장인님 고맙습니다. 여보시오. 예. 혹시 저게 뭐지 또? 뭐야? 저게 뭐예요? 뭐야? 담배 한 대 피고, 예, 그리고 콘텐츠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예. 영상 도네를 영도라고 하고 영상 풍선이라는 말이 이제 원래 아프리카에서 쓰고자 하는 그건데 영도가 너무 입에 잘 달라붙어.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설문조사 했었잖아. 그래서 무슨 그림이 보이시나요? 엄마 깜짝이야. 아 씨발. 아이 개새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욕을 안 하고 사나. 세아 어머, 저번 주에 코트 웃겨라 그 상금 줘라 랄프야. 저거 2월 된 상품. 3만원짜리 그지 키보드 갔느니 그냥 안 갖고 말겠다 하고 자기 집 주소 안 알려준 사람들. 그래 2월 시켜. 2월 시켜. 위스킹은 받으신다 그래서 요번에
조이스틱 두 개 다? 아니 하나만. 하나 남았어요. 쓰레기 조이스틱. 뽁뽁이를 가져간대? 예. 요건 뽁뽁이 걸리셨어요. 아, 그러니까 철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그 아케이드 조이스틱 있잖아, 여러분들. 그거 이제 거지 조이스틱이 하나 있는데 그 거지 조이스틱이 당첨되신 분은 가져가기로 하셨고 좋은 조이스틱, 예, 그 좋은 조이스틱은 안 가져가신다 그래갖고 그거는 이 상품이 2월 될 것 같아. 그건 걸리지도 않았어요. 아, 그거 안 걸렸어? 아, 그래? 어, 그러면 되겠네. 어. 그지, 철권 같은 거 안 하면은 꽝 수준이지. 자, 30분 넘었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